안녕하세요. 하이닥 상담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장윤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샐러드의 드레싱, 가장 쉽게 만드는 반찬 달걀 프라이, 그리고 비 오는 날 생각나는 고소한 전까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만드는 데는 기름이 빠질 수 없는데요. 요즘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일반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를 쓰고 계실 겁니다. 올리브오일은 서양에서 3대 장수식품으로 불릴 만큼 대표적인 건강식인데요. 세계적인 테너 파바로티가 매일 아침 올리브오일 한 컵으로 목 관리를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올리브오일이 몸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준다는 건지, 대체 오일 속 어떤 성분들이 몸에 좋다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슈퍼푸드 올리브오일의 효능과 꼭 알아두셔야 할 건강 성분까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올리브오일의 가장 중요한 효능, 바로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국내 사망률 2위로 아주 위험한 질병 중 하나인데요. 올리브오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우리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서 자연스럽게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25년간 추적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리브오일이 포함된 지중해 식단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약 20%가량 낮게 나타났는데요. 연구팀은 이러한 올리브오일이 포함된 지중해식 식단이 심장의 대사와 심폐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브오일의 효능 또 하나는 치매 예방입니다. 치매는 고령화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잘 예방해야 하는 질환이죠.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10%가 유병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에 올리브오일을 7g 이상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28%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올리브오일에 함유된 양질의 성분들이 소염 진통제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해서 통증 및 염증을 줄여주고 또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점, 더 나아가서는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유방암의 재발 위험까지 낮춰준다는 임상 연구들이 발표돼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올리브오일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시중에 제품들이 워낙 다양해서요. 어떤 분들은 엑스트라 버진, 그것만 딱 확인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오일의 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산도가 0.8% 이하 정도만 되면 모두 엑스트라 버진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별력이 좋은 기준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마트에 가보시면 대부분이 엑스트라 버진이기도 하잖아요. 또 산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물의 산패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원물에 좋은 성분들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지 못한다면 산도가 아무리 낮다고 한들 영양학적인 의의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리브오일을 고를 때 세 가지 성분을 꼭 확인하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프리미엄 올리브오일의 선택 기준 첫 번째,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의 핵심 작용은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란 대사 과정에서 남은 잉여산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염증과 노화의 원인으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나쁜 물질입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항산화의 왕이라고도 부르죠. 또 폴리페놀은 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이유로 고지혈증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발표됐습니다. 프랑스인의 역설, 프렌치 패러독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인들의 식습관을 살펴봤더니 고기, 버터, 치즈 섭취량이 높아서 단백질과 지방 섭취도 높은 편인데 이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하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배경에 와인을 곁들이는 식습관, 정확히는 와인 속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작용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주류에 와인이 들어있는 폴리페놀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건강식품 올리브오일의 폴리페놀의 효과는 말할 게 없겠죠. 시중에 보시면요, 올리브오일 중에서도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제품이 있으니까요, 성분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올리브 오일의 선택 기준 두 번째, 올레인산입니다. 올레인산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혈관 건강과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올레인산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를 돕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올리브 오일의 선택 기준 마지막 세 번째, 올레오칸탈입니다. 폴리페놀의 일종인 올레오칸탈은 특히 항염증 및 소염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올레오칸탈 성분이 암세포를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주목받았는데요. 미국 연구팀에 따르면 암세포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올레오칸탈을 넣은 결과 약 30분에서 1시간 사이 암세포가 급속히 소멸하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오직 유해한 암세포만 골라 파괴했다는 점입니다. 정말 똑똑한 성분이죠. 또 유방암 환자에게 올레오칸탈을 투여한 결과 종양 재발률이 90%가량 억제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물론 연구에 따라 사람에 따라 차이는 분명 있겠습니다. 하나 알아두셔야 할 건 이 올레오칸탈은 시중 올리브 오일들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성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성분이지만 함량을 필수 기재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제품 정보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엑스트라버진이나 산도만 보시다가는 진짜 중요한 올레오칸탈을 놓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올리브오일이 우리 몸에 어떻게, 왜 좋은지, 그리고 프리미엄 성분인 폴리페놀, 올레인산, 올레오칸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프리미엄급의 올리브오일이라면요, 750ml, 한 병 기준, 폴리페놀은 2500mg, 올레인산 함량은 80% 이상, 그리고 올레오칸탈은 750mg 이상 들어있는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은 유기농 제품 많이 선호하시죠? 시중에 있는 올리브오일의 원산지는 스페인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유럽입니다. 같은 유럽 제품 중에서도 유로리프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겠습니다. 유로리프는 유럽의 농산물 인증 제도로 원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이어야만 인증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산도를 확인하시는 것은 기본이죠? 정제되지 않은 오일, 신선하고 순도가 높은 오일일수록 산도가 낮은데요. 앞서 말한 세 가지 주요 성분에다가 산도까지 0.3% 이하로 낮다면 매우 꼼꼼하게 올리브오일 선택은 잘하신 겁니다. 다들 아시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되기 마련입니다. 미국 식품의약청 FDA에서는 하루 올리브오일 섭취량을 1.5티스푼, 약 23g 정도로 권장합니다. 올리브오일은 지방 성분인데요. 1g당 9칼로리 정도 열량이 발휘되고 권장량은 23g 정도 섭취한다면 칼로리는 207칼로리 정도 되니까요. 다른 오일과 함께 먹을 때는 꼭 총 오일의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닥 상담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장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